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조직은 가정이겠죠.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공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도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낮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있는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좀 넓게 보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뜨겁고 더웠는데 이 뜨거운 여름만큼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이 전기세였던 것 같습니다. 전기세를 뭐 누진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줄일 것이냐, 누진제를 줄여주면 전기세가 줄어드냐 마느냐까지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과 나라의 방향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하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지에 보면 문구 중에 그런 문구가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와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런 전도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는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그 좋은 교회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해서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모서까지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바울 서신도 그렇지만 특별히 옥중서신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표현이 구구절절 묻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보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매주마다 나옵니다. 주보 맨 뒷장에 살펴보시면 교회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글이 나오고 밑에 부분에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모습들을 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면 꼭 살펴보는 것이 있는데 그건 주보입니다. 주보는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보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 한 장에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담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주보에 나오는 광고와 예배 순서만 보실지 모르겠지만 주보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원리에 맞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이후에 보면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가장 먼저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20절에 나오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20절을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22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나 부족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살렸다.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내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 준비를 잘해라. 언어 준비를 잘해라.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미얀마어를 보여드렸는데 이 미얀마어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글자인지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안 해도 된다. 너희들만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저는 통역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옆에서 통역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좀 배워라. 그런데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고 가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손짓 발질도 안 통하니까 답답했겠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미얀마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물어보고 한글로 토를 달고 그제서야 열심히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언어 준비 열심히 해올 걸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올해부터 필리핀 언어를 배우자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영어도 하고
따갈로그어라는 그 필리핀 고유 언어가 있는데 저소득 사람들일수록 영어보다는 따갈로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배우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얀마어로도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쓰는데 한국말로는 왜 안 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부끄러웠고 단기 선교를 떠났던 청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이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는 고백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스르렛 때문에 좀 바쁘긴 했지만 단기 선교 팀들이라도 데리고 꼭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 회의 시간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것 뭐 프로그램 많이 해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저들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도 내심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지나가 보면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고 복음이더라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주일날 출발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생각한 인원들보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자리가 되게 불편했어요. 집회가 12시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그때부터 씻으러 가는 시간이 새벽 3시에 마지막 사람이 씻었을 정도니까 씻는 것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해주고 잘 따라준 청년들이 참 고맙고 이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기억하기보다는 전파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변화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이번 수련회 동안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저도 변화시켰고요. 복음이 여러분들도 변화시켰고요. 복음이 우리나라도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복음을 다시 살아야겠다는 것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뜨거워졌고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변화시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이 뜨겁게 살아 역사해서 그 복음으로 살아있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와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구구절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금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감격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고백받았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에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갇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을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고난 받겠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들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기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청년부 설교를 수련회 때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민통선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 해병대의 검문 검색도 받고 막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건너편을 보면 북한 땅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땅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직선 거리로 2.3km. 북한 땅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무장공비가 간첩이 거기 넘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고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대답할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장도 죽겠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요. 저도 북한군이 와가지고 제 머리에 총을 딱 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일 거야.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너를 살려줄게. 그러면 죽을 거라니까요. 죽을 수 있어요. 아마 기쁘게 죽을걸요. 아, 나도 드디어 이 부족한 종이 순교자의 바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쏴주세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저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 시간은 못 버려요.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 물질은 못 버리고요. 목숨은 버릴 수 있는데 자존심은 못 건드립니다. 자존심은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안타깝게도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죽을 일 생기면 정말 기쁘게 죽겠습니다. 근데 죽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릴 일은 굉장히 많은데 안 버리고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숨 버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시간도 버리고 거룩한 소비죠. 물질도 좀 버리고 너희들의 재능도 버리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장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을 버리며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고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교회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기쁨을 자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30주년이 없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40주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걸 헌정식을 하고 또한 정말 40주년에 맞게 개안수술을 하는 비용을 모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재단에 헌금을 하고 그것이 좋은 일에 사용되게 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들만 그냥 40주년이다 기쁘다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지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참 많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 일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감당하는 일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 이 일들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와중에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면 함께 고난 받겠고 교회가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주보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눈을 잠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그 주보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사역자 모든 성도들. 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핀을 주고 사신 교회에 주의 사역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사회 인근에 우리 교회만큼 성도들이 많은 교회도 없고요. 우리 교회만큼 일꾼이 많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헌신할 사람,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 사람,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이 필요한 사람, 눈물을 흘릴 사람 여전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을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에게 네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라, 눈물을 흘려라, 땀을 흘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가 너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로 교회 일꾼으로 부르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옆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피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눈물을 한 바가지, 땀을 한 바가지, 피를 한 바가지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눈물을, 땀을, 그리고 많은 피를 흘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버거워합니다. 그 좋은 교회를 내가 만드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아멘하며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게 노라고.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에도 동참하고 즐거움이 필요하면 즐거움에도 동참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제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나와라. 수협에 나와라. 그 저쪽에 지금 몇 명 앉아있는데 저 중에 일부는 어거지로 나와가지고 도대체 목사님이 왜 나오라고 그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나와있는 일부 청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복을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게 나왔더라고요. 날씨도 더운데 얼마나 바쁜데 힘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사실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또 우리 교회 자리가 너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카톡으로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여서 니들 나오라고 하기 되게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청년부 목사가 설교인데 불렀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얼마나 제가 민망하겠어요. 다음 주에도 그렇게 나올 줄을 믿습니다. 안 나올 사람만 일어서서 지금 나가세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 앉아서
졸더라도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편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점점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불렀어요. 저 청년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청년들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뜨거운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복음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뜨거워진 가슴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면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들로 시키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고백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은 고난까지도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